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 당국의 추진 방향과 의사결정 방법 등을 담고 있는 게 새만금 특별법인데요. 그간에는 새만금 추진 기구를 국토부 산하에 두도록 해서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특별법 개정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마침내 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새만금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새만금 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기관에 불과한 새만금 개발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토지 매립과 용지 개발, 산단 조성, 수질 개선 등의 추진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한중 경협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도 포함돼 있어 주목됩니다. 시가 이하의 매립지 취득이 가능해지고 카지노 설립 절차도 간소화되며 외국인 기업의 고용 의무도 완화돼 투자 유치와 한중 경협 지구 조성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차전 심사제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어떤 컨셉만 제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이건 뭐 가능하겠다. 하지만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시장 군수의 허가권이 새만금 청장에게 영구히 넘어가는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정특별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초등학교 265개 교, 중학교 43개 교등 도내 320개 교가 종업식을 갖고 한 달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로써 도내 초중고교 768곳 대부분이 수업을 종료한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순창과 김제 지역 학교의 경우 최대 6일가량 방학이 줄었습니다. 도내 26만 명의 학생이 방학을 맞음으로써 피서 특수 등으로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침체된 도내 관광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이전을 마쳤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계획대로 속속 이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은 이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사옥 인근 도로에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근무 시간이 끝나면 주말을 가족과 보내려고 서울로 가는 직원들이 타고 갈 차량들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다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비슷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3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육 문제입니다. 주변에 다니던 학원들이 있는데 와서 그런데 새롭게 적응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대형 쇼핑몰과 문화센터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문화 여가 시설과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은 이주기관 직원들이 자주 꼽는 불만 사항입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익산역 KTX를 연계하는 광역버스나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고속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시군이 서로 상호 협력하에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내년까지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될 전북 혁신도시.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승차 플랫폼이 14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임시 하차장도 동시 이용 차량이 3대에 불과해 평일 이용객이 몰릴 경우 승하차객이 뒤엉켜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차량이 수시로 터미널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 교통 혼잡과 함께 승객 안전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재에 동미나리 외에 또 다른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환경단체들과 백석재 현지 조사를 벌여 멸종위기종 2급인 각시수련과 물고사리 서식을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석재는 멸종위기종인 동미나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었지만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로 선정돼 환경 파괴 논란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와 진안경찰서 B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 효자동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전라감염이 복원되는 터에 남아있는 옛 도청사 건물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됩니다. 철거에 앞서 현장 개방과 답사 행사도 열렸는데요. 옛 도청사에 지나간 60년을 임홍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시민들이 전라감염 복원 일정과 구 도청사 철거 교육에 관한 설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50년대에 지어진 건물 건축물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그러한 면에서는 근대 건축물로 보는데. 현재 남아있는 옛 도청사 건물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지난 37년과 52년, 84년에 본관동과 의회동, 경찰청동이 각각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8년 제1대 지사부터 제31대 강현욱 지사까지 도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정직과 소방직, 경찰 등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지역 경제 활동에도 큰 몫을 냈습니다. 지난 2005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할 때까지 도청사는 전북을 상징하고 지역 행정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이후에는 사회단체 사무 공간으로 활용되우다 지난해 철거 방침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압축기로 눌러가면서 철거작업을 실시하면은 금년 말까지는 철거가 다 완료될 것으로. 한때 흉물로 방치돼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던 옛 도청사 건물이 앞으로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전라감염으로 새 모습을 되찾을 날을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을 주제로 하는 제8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2개 마을과 진안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농촌의 소박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축제는 감자삼굿과 용왕제 등 각 마을에서 내려오는 고유 행사와 마을 영화제, 문화장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찬과 함께하는 아리랑 소리랑 공연이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생명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랑의 대음악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라면을 공연비로 지불하는 라면음악회가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들의 무대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여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 한국여성미술제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송흥록 생가에서 오늘 국악세상 비전마을 선포식이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 근대미술관 옆에서 박물관 근대문화 장터를 운영합니다.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오늘 고창 90호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내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선 보트 대회를 반딧불 시장 앞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제44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내일부터 30일까지 전주 자전거 경륜장에서 치러집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30도,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